여기 고속정입니다. 고속정. 자, 멋있어요. 왔다. 왔어 진행기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태봉로에 있는 고속정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한탄강 트레킹 코스 중에 물위길을 쭉 따라서 고속정을 찾았습니다. 원래 고속정은 별도의 관광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정은 위쪽에 바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정자에서 고속정 화강암이 있는 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탄강 순담 계곡에서 고속정으로 쭉 트레킹을 하면서 이곳을 들렸습니다. 겨울에 보는 고속정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정은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에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서 행성된 기암 철백입니다. 바로 이 고속정을 기암봉이라 하고 높이는 20m 정도 되며 화강암으로 행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어적 인극정이 언둔했던 곳이 바로 이 기암봉에 저 사이에 자연적으로 행성되어 있는 굴이 있습니다. 고속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리길이 이렇게 트레킹 코스로 생기기 이전에는 여기에 여름에는 배가 다닙니다. 유람선이 다니죠. 유람선을 타고 쭉 이 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에는 트레킹 코스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고속정에 여기서 이 정자 나무 이것이 전부 고속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는 고속정 아래의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곳인데 트레킹 코스가 생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0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글을 찍어놨네요. 고속정. 이 트레킹 코스가 생기면서 이쪽 바위들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크랙을 한번 보세요. 물에 얼은 이 뒷면은 사실 처음 봅니다. 저 앞에서 본 모습하고 뒤에서 본 모습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아,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고속정입니다. 저 앞에 고속정 정자가 있습니다. 물밑기 트레킹 코스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뭇 여름에 보는 모습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겨울이라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색깔도 어두운 색입니다. 옛날엔 고속정만 별도로 여기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행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겠네요. 고속정 정자. 아, 바위들이 멋있네요. 계속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원의 아름다운 고속정을 찾았습니다. 순담 계곡에서 물리길 트레킹 코스를 이용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